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온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예, 오늘도 사진만 보고 장소 알아맞히는 이 게임 한번 해볼게요. 이거 되게 재밌습니다. 추리력이 필요하고요. 오늘 도전하는 사람이 1680명이나 되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의 게임을 시작해보죠. 자, 어디가 나올 것이냐. 두근두근합니다. 저기 어딜까요? 야, 이건 뭐야? 영어는 아닌 것 같죠? 캠핑촌이 있네요. 유럽인 것 같죠? 북유럽인 것 같고, 노르웨이나 핀란드 같은 느낌이 좀 듭니다. 빨간색 집을 보니까, 잠시만, 여기 뭐라고 써있나 봅시다. 이 자동차에,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자동차에 뭐라고 써있나, 이런 것도. 오웨리안 닐슨. 이거 움라우트가 들어가 있는 거 보니까, 스웨덴인 것 같습니다. 스웨덴인 것 같고요. 스웨덴의 지나치게 북쪽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스웨덴도 굉장히 큰 나라예요. 보면요. 북유럽의 그 핀란드, 노르웨이 이런 데가 그렇게 막 좁은 나라가 아닙니다. 그래서 굉장히 맞추기가 힘든데, 북쪽은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여기 택시 회사인가 이게? 와. 택시 타는 데인가? 야, 이런 데도 있네요. 한번 쭉 가봅시다. 지금 스웨덴인 것 같은데, 스웨덴에 제가 그 지리는 잘 모르니까 정확하게. 아름답다. 정말 이런데, 아, 이런 데 가서 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근데 지금 제가 살고 있는데도 이 못지않게 아름다운 곳입니다. 장흥에 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장흥은 유명한 게 정남진이라고 하는 곳이 굉장히 유명하고요. 서울의 정남쪽에 있다고 해서 정남진이죠. 그리고 장흥은 매생이도 유명하고, 그 매생이의 원산지인 그 내저마을, 원조가, 내저마을이 바로 우리 집에서 5분밖에 안 걸립니다. 베스 페르비크라는 데를 한번 찾아볼까요? 스웨덴인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지금 딱 중간을 찍어서 될수 있으면 덜 틀리도록 합시다. 스웨덴이 맞았는데 남쪽이었네요. 그쵸? 스웨덴도 이렇게 넓습니다. 그쵸? 자, 3265점이면 별로 잘 많이 틀린 거죠. 그런데 635km나 떨어져 있네요. 그쵸? 우리나라 서울 부산보다 부산 정도 떨어져 있는 거리인 것 같은데요. 그죠? 아닌가요? 서울 부산까지 몇 킬로미터인지 잘 모르겠네. 죄송합니다. 제가 무식해가지고요. 미국인 것 같기도 하고. 아, 저기 지금 뭐가, 아, 저쪽, 잠시만요. 저쪽 간판을 봅시다. 조금 저쪽에서. 여기 지금 간판 있죠? 뭐라고 써있나 볼까요? 하이 스트리트. 라이블리 스트리트. 라고 되어 있고, 굉장히 미국스럽지 않습니까? 굉장히 미국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국의 북부는 아닌 것 같고요. 남부인 것 같습니다. 그쵸? 미국은 워낙 넓어가지고 맞추기가 참 힘들어요. 사실은 여러분. 주 이름이 나와 있지 않는 이상. 뭐라고 쓰겠나? 오크힐? 오크힐. 백클리라고 돼 있네. 굉장히 침엽수가 안 보이는 것 같은데, 그죠? 중부나 중부 이남인 것 같은데, 그죠?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있어봐. 뭐라고 써 있나 볼까요? 비스킷 월드라고 돼 있네. 야, 이런 데도 있고, 이거 되게 뭐 카누 카약 하는 사람도 있다는 거는 호수 같은 게 있다는 뜻인 것 같고요. 여기 지금 미국 국기가 있죠. 미국은 확실한 것 같고. 서브웨이도 있고, 걸스바. 이 WV? 이거 무슨 뜻일까? 폭스바겐인가?
뭐라고 써있나 모르겠네요. 그쵸? 패밀리 캠핑장도 있고, 어트랙션 같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아, 모르겠네요. 어딘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예. 아, 이거 참 난감합니다. 예, 동쪽인지 남쪽인지도 모르겠고. 여기 한번 보자. 뭐라고 나와있냐. 리버 억세스 히스토리. 아, 미국인 것 같은데. 미주리나 아칸소나 미시시피 테네시 이쪽이 아닐까. 예. 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냥 찍었습니다. 아, 조금 더 오른쪽이었네요. 웨스트 버지니아? 어, 웨스트 버지니아였구나. 아, 역시 여기 이렇게 산림이 많이 있는 이곳이었군요. 예, 딱 중간이네, 그죠? 딱 중간이네. 여기 지금 전 테네시를 주를 했는데, 테네시가 번지니아 주였고요. 591km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저는 뭐 이 정도면 만족합니다. 미국을 이 정도 맞춘다는 거는 뭐 나쁘지 않습니다. 여기서 여기는 어딜까요? 여기도 그렇게 추운 지방, 추운 지방인가? 봐봐. 추운 지방 아닌 것 같기도 한데, 아, 이거 호수가 있네? 어우, 이거 뭐야. 어우, 만년설들 있네. 이거 약간 U자형 계곡인 거 보니까 또 북유럽인 것 같기도 한데요. 핀란드 같은 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조금 더 가봅시다. 표지판 나올 때까지 가봐야 됩니다. 아, 지금 이거 보면 나무가 침엽수가 좀 있죠, 그쵸? 북유럽인 것 같기도 하네, 해요, 지금 보니까. 어우, 여기 산을 깎아서 그냥 만들었네. 어우, 이 아름다운 호수 좀 보십시오. 야, 진짜. 근데 호수가 좀 약간 계곡이 U자형으로 깎여 있는 것 같아서 빙하가 핥히고 간 게 아닌가. 그래서 핀란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속단하기엔 이르죠. 속단하기엔 이릅니다, 사실은. 왜냐면 이게 아직까지 추측할 수 있는 게 조금 적어요. 그 좀 약간 문자가 나와 있는 그런 게 있으면 좀 좋겠습니다. 예. 노르웨이일 수도 있고요. 노르웨이일 수도 있어요. 아, 노르웨이인 것 같기도 합니다. 노르웨이도 저게 많거든요. 웬 노르웨이가 더 가깝다는 생각이 드네요. 노르웨이를 한번 해보고 해서 보자. 노르웨이에, 어우, 이거 와, 여기 어디야. 이 동쪽으로 굉장히 만년설이 있는 그런 게 저기 그 계곡이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거 그거 참 흥미롭네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그냥 찍어보겠습니다. 노르웨이의 동쪽으로 산맥이 있는 곳이면, 아, 이런 데일 수도 있는데, 지나치게 북쪽은 아닌 것 같고, 한 이 정도로. 아니, 한 이 정도로 찍어보자. 노르웨이가 맞았죠? 근데 조금 더 이쪽이었습니다. 그죠? 어, 여기가 그거는 많이 있는 데구나, 이게.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여기가 바다가 쭉 이렇게 이어져 있네요, 여러분. 와, 진짜 여기서 바다까지 쭉 갈 수 있네, 이렇게. 한 백 몇 킬로를 갈 수가 있겠네. 와,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여기는 진짜 배가 필수겠다, 그죠? 그 순심이 또 왜 짖냐? 강아지야, 조용히 해라. 어, 여기도 또 북유럽이네. 이렇게 북유럽은 많이 나와, 오늘. 자, 여기는, 여기는 핀란드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보면 여기 사우나 하우스 같은 게 있죠? 그리고 빨간색 이런 거,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핀란드에는 이런, 보시면 이렇게 숲이가 이렇게 나무 껍질이 하얀색인 이런 게 많거든요? 자작나무 같은 거, 여기 호수도 많고, 그래서 아마, 핀란드가 아닐까 생각하는데, 핀란드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쭉 가보고, 추운 곳인지 더운 곳인지 아니면 좀 나무의 비율을 봐서 얼마큼 추운 곳인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침엽수가 상당히 많은 걸 보니까, 자작나무도 많은 걸 보니까 비교적 북쪽이 아닐까.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핀란드는 호수가 엄청 많거든요. 이거 뭐야, 뭐가 펴있냐 이거. 야, 이거 잡초도 진짜 예쁘다. 그죠? 예쁩니다. 오늘 이렇게 오늘 뭐 북유럽 특집인가. 북유럽만 나오네, 그죠? 미국 한번 나오고 북유럽 나오네요. 써봐. 봐. 지금 저, 지금, 저기, 아까 전에,
그래야 돼. 이런 간판을 봐야 됩니다. 이런 거. 보자. 후보베르크스. 후보베르크. 솔베이지의 노래. 노르웨이. 후보베르크? 아, 이거 약간 그거 같지가 않은데? 핀란드 같지가 않은데요? 핀란드, 분명 핀란드 그건데. 저거네? 저기 스웨덴이네 또. 스웨덴인 것 같은데요? 아, 아까 전에 그 사우나 하우스는 뭐지? 근데 스웨덴이라고 사우나 하우스가 없으란 법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스웨덴인 것 같고 지나치게 북쪽은 아닌 것 같아요. 와, 여기도 예쁘다. 와, 이거 어디야? 강아지야, 짖지 말렴. 우리 강아지가 스트레스 많이 받아가지고. 저쪽 옆집 강아지는요? 네. 스웨덴으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스웨덴 남쪽인 것 같아. 예, 맞았죠? 스웨덴. 그쵸? 스웨덴이었죠? 아, 남쪽이 아니, 조금 더 위쪽이었네, 이번에. 네. 자, 다음 라운드. 이제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길도 널찍널찍하고 무슨 그거 같네. 미국인 것 같고요. 쭉 가봅시다, 한번. 저기 뭐가 있냐? 뭐 여기가 미국이라고 해도 산이 있는 곳이네요, 그죠? 미국으로 속단하기에 좀 이릅니다. 글쎄, 여기 어딜까요? 길은 널찍널찍한 것 같은데. 미국인 것 같긴 한데. 미국은 너무 넓어서. 간판. 저 뭐라고 써있냐. 뭐야 이거. 커피에 불이 나 있는 걸로. 아, 여기 어디지? 좀 약간 서쪽인 것 같은데? 동쪽 같지는 않은데? 미국이라면? 아, 아니네? 트락토, 오버 36 피트, 킹핀 2, 넥스트 5 마야. 아, 미국 맞구나. 미국 맞는 것 같은데, 이런 나무들, 와, 이거 무슨 나무야. 야. 나무의 모양이 약간 원시림의 형태를 하고 있는 것 같은, 뭐, 와이오밍? 이런 데가 아닐까? 목재가, 와이오밍? 아이다호? 이런데? 아이다호인가? 아이오와인가? 아이씨, 진짜 헷갈려가지고, 진짜 알 수도 없네. 그 옐로스톤 가는 데 있는 게 뭐죠? 여러분, 이런 거는, 이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잖아요. 지금 보니까. 빽빽한데. 와, 이거 뭐야. 후파밸리. 후파. 뭔가 인디언 그런 게 있는 것 같죠? 좀 서쪽일 것 같다. 와, 이거 봐. 장관이네. 야. 와. 장관입니다, 장관. 와, 원시림이 그냥. 와, 49초밖에 안 남았네. 빨리 한번 좀 생각해 봅시다. 이쪽인 것 같아요. 이쪽? 아이다호? 와이오밍? 옐로스톤? 이런데 한번 가볼까? 아, 아니었네. 엄청 떨어져 있네. 그래서 서부는 맞았네. 더 서쪽이었구나. 샌프란시스코 근교네. 와. 야, 여기는 뭐 좀만 가면 이런 볼 수 있구나. 이런 데를. 야. 우와, 여기도 엄청나구나. 구규림이. 야. 우와, 엄청나네. 여기도. 지금 그러니까 구규림이 이렇게 보면, 아, 여기도 데스밸리 캘리포니아에도 있고, 요런데, 여기, 그 다음에, 저쪽에, 보면 여기에도, 이쪽에도 쭉 있고, 그죠? 그런데, 아, 여기에 이런 삼림이 이렇게 엄청 여기도 많은데, 메인주도 있고,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또 다른 형태의 또 구규림이 되게 많네요, 여기도. 와, 신기하네. 여기 또 산맥이 있어서 그런가? 여기는 또 이런 데는 또 이렇게 딱 여기 네바다는 여기는 또 사막 같고 그죠? 사막 이런데.
야, 이거 진짜 신기하네. 그래서 17,000점이네? 15,000점만 넘으면 전 만족합니다. 크게 틀린 건 없네요.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